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herine Schlabel 주어 1번이고요. 그다음 Leslie Sim. 아, 이름 어려워요. 얘 둘 다는 자, experts on exercise addiction 전문가. 자, 운동 자, addiction까지 중독의 전문가인 자, 이 두 사람은 자, 그래서 동격에 보호로 썼죠. 얘들은 지금 보호, 부가 설명 구조고요. 동사는 recognize, 인지, 했다. 자, 스마트 워치들. 그리고 피트니스 트래커, 추적 장치. 자, 피트니스는 뭐 건강이죠. 건강 추적 장치들은. 자, 주어 또 얘들. 또 1번, 종속절에. 주어 2번. 자, have, probably 삽입절이고요. 아마도. 자, inspired 해왔다. 자, 아마도 자, inspired는 영감 자, 영감을 주어왔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영감을 주어왔는데 자, sedentary는 앉아서 있는 자, 사람들이 자, inspire A to B에요 저 to 동사 원형 씁니다 자, 그래서 A 하는 사람들이 저 B 하도록 자, take up 하면은 운동을 하도록 차지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운동하도록 의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주어 여기다 다시 넣어야 되겠죠 아까 주어는 누구였죠?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들은 인칼리지드 해왔다 인칼리지드 A to B 이렇게 썼겠죠 당연히 자, 사람인데 who aren't very active 했던 사람들을 매우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to exercise 동사 원형 운동하도록 더 자, consistently 하게 exercise 하도록 수식해주는 부사죠 지속적 로 자, 이까지 지금 긍정 영향이에요. wearable device에. 자, 하지만, 자, day는 아까 주어 두 개죠. 얘들 스마트워치랑 fitness tracker들은, 자, are convinced, 아니네요. 여기서 잘못 봤네요. 자, they were convinced. 여기서는, 누구였죠? 아까? 전문가. 자, 하면은 이 전문가들은, 자, convinced, 확신. 하는데, 자, that.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해석할 때처럼 헷갈리지 마세요 that 줄 꺼놓고 틀린 거 골라라 해서 설득하는 게 기계가 확신하는 게 안 되죠 말이 이 전문가들이 확신하는데 자 그 장치들이 아까 주어 두 개 그 장치들은 자, were also 삽입절 또한 quite는 꽤 위험하다 꼭 생각한다 자 이까지 칭찬해주고 이제 깔라고 그러는 거죠 자 Schlabel는 explained 설명했는데 자 대접속사고요 자 focusing on numbers 까지 동명사가 또 주어예요 숫자에 집중하는 것 쓴 자 separate 자 동명사가 주어였으니까 여기 또 주어야 되겠죠 분리 자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면 안되고 자 분리시키는데 자 또 수거 separate A from B 자 from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이게 어법주의 자, being in tuned 하면은 in tune이 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줘 with your their body 그들의 몸과 가 뭔가 벗어난단 말이죠 정상에서 우리 몸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갔어요 조금만 그렇게 이렇게 봐야겠다 자, exercising 운동은 주어 다시 자, becomes 단수 되는데 mindless 무의식 마음이 없게 좀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려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 여기 주의해야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꿨으면 and it인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 법이에요 콤마 때문에 it이 말하는 거는 fact 자체를 잡아요 무의식적으로 되는 사실은 단수 is 여기 주의해야 돼요 여기 이런 거 문장 전체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만 하다 보면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단수 is the goal 목표인데 어떤 목표? of addiction 중독의 목표이다 자, this goal 자, 이 목표인데 that she mentioned 자, 이 목표는 말은 이 중독이 되는 목표는 그녀가 언급하기에 언급 자, 단수 또 is죠 목표가 주어 자, it's sort of kind of라는 어떤 종류의 자, automatic 아, mindlessness. 아유. 자동으로 무의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the outsourcing of decision making. 자, 그 다음, 동격이죠. 또 동격이 보호로 썼는데,
아웃소싱은 뭐냐면 소스를 외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탁. 자, 위탁인데 위탁하다 우리 일을 위탁근무 같이. 그러면은 대신 시키다 라는 의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신 시키는 것인데 of decision making을 하면은 결정을 만드는 것을 to a device. 그러면 아웃소싱 누구에게? to 누구에게라는 전치사죠. 그럼 장치에게. 그럼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기계가 숫자 나오는 대로 20km 뛰어면 뛰고 지금 자 그럼 자고 뭐 이따위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녀는 recently 하게 최근에 자 sustained 유지 뭐 가지고 있었는데 자 stress fracture를 골절 자 골절을 input이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압박 자 압박 골절 압박에 의한 골절을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풋 때문에 자 inner put에 자 왜냐면은 자 그녀가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 하는데 to listen이 목적어죠.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듣는 것을 자, to 누구를 listen to 그녀의 overworked는 과도하게 일한 자 과도하게 일한 아니고 일한 자 일해진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바디 수식해주고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좀 남용되어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또 뭐 나타나 내려갈까요? Instead 대신에 자 continuing to run toward an unreasonable workout target. 자 대신에 뭐 하면서 컨티뉴잉 하는 건 누구냐면 아까 쉬죠. 여기서 생략된 주어는 그녀가 지속하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어법 주의하세요. 여기 컨티뉴잉 ing. 자 이 여자가 지속하면서 자 지속하는데 to run 뛰는 것을 toward 향해서죠. 향하여 자 뭘 향하냐면 unreasonable은 not이죠. 그러면은 비이성적인 자 워크아웃은 운동 목표 오늘 운동의 목표를 그러니까 거기 숫자 나온 대로 기계에서 무조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망가지죠. She labor는 자 has suffered 고통 받아왔다. 그래서 고통 여기서도 계속 정렬법이죠. 자 from 뭐로부터 자 addictive exercise tendencies 한번 묶어서 중독적인 운동 경향들 고통받아왔다. 그러니까 지가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기계가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다시 그녀는 자 pose 자 여기서도 자 has하고 3인칭 단수랑 자 pose의 3인칭 단수랑 일치시켰죠. 맹세 했는데 자 여기서 투부정사 위치 not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not to에요. not to use 목적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wearable 자 기계를 when 그녀가 운동할 때 그러니까 기계 말 듣고 기계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몸 아작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자 5번 자 setting workout goal with technical technology까지 isn't always right.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기계 믿지 말아라. 이게 답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맨날 보면 막 칼로리 소비도 되고 우리가 막 많이 너의 건강이 개선된 것 같고 심장 박동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거 따라가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주제를 파악하고 운동을 해야지 기계 따라가다간 죽을 수도 있다. 이건 뭐 그렇게 까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튼 이 글을 빌키씨가 이게 또 빠져있죠.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이러면 안 돼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어러블 스포츠 기기의 의존의 위험성.